지방 이식 수술이 사실 엄청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면 감염이라든지 석회화라든지 대사, 혈관 손상, 지방은 넣기도 쉽고 빼기도 쉬워요. 그동안에 사실 지방 이식을 해드린 분은 진짜 수만 명이거든요. 그 수만 명을 하는 동안에 아 이것도 제 비밀인데 지방층에 지방 이식을 하고 얼굴이 너무 커졌다라고 해서 맨날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겼다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과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서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원장님은 얼굴 지방 이식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얼굴 지방 이식을 하고서 부작용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붓기가 있을 때 너무 붓기가 심하다? 내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수술하고서 약간의 비대칭들이 좀 보인다? 내지는 생착이 조금 덜 됐다? 요런 얘기들은 가끔씩 환자분들이 하셔서 또 그거는 그거대로 제가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감염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하는 석회화라든지 또는 괴사, 혈관 손상 사실 이런 거는 생기면 안 되겠죠. 얼굴 지방이식 부작용 왜 생기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방이식 수술이 사실 엄청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면 조금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과하게 넣어서 과주입돼서 지방들이 조금 생착이 안 되고 석회화가 생긴다든지 괴사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방을 넣었는데 이 대칭이나 아니면 좀 미적 감각이 조금 부족해서 했는데 이제 너무 삐뚤게 보인다든지 얼굴이 조금 비대칭적으로 보이게 된다든지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이식에 필요한 적정 지방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이것도 제 비밀인데 저는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는 지방층의 두께와 조직의 두께 또 지방이 들어갔을 때 조직에 그 이식이 되는 느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의 조직은 어느 정도까지만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저한테는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 지방 이식을 해드린 분은 진짜 수만 명이거든요. 그 수만 명을 하는 동안에 아 이 정도까지 했을 때 문제가 없고 가장 예쁘게 잘 되는구나 라는 그 기준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감각과 아니면 경험을 토대로 지방을 몇 cc까지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이걸 결정을 하는데 또 건너서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광대는 뭐 5cc 딱 정해놓고 무조건 5cc 5cc 뭐 이마는 몇 cc 여기는 몇 cc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넣으시는 병원도 있다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이식 과주입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와 2차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넣는다고 절대 생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넣으면 무조건 부해지기 때문에 1차를 조금은 소심하게 약간은 보수적으로 적절하게 넣는 걸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모질란다 하면 또 욕심이 난다 하면 2차 때 마저 보충하시는 걸로 생각하면서 1차와 2차를 나눠서 지방을 이식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권장을 해드려요. 1차 얼굴 지방 이식 후 2차 지방 이식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것도 병원마다 사실 다른데요. 제가 예전에 지방 이식했을 때는 사실 6개월 후에 지방 이식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제 방식대로 수술을 하다 보니 저는 저희 병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쯤에 2차 지방 이식하는 걸로 내부 방침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얼굴 지방 이식 후 과주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과주입이라는 표현도 사실 너무도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커졌다, 너무 부었다 이제 이런 걸로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방 이식이 생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시기라고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쯤 됐을 때가 한 80% 정도에서 한 90% 사이 정도쯤까지 생착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씩 빠지면서 모양을 잡기는 하지만 한 달 정도쯤 됐는데도 진짜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지방 수술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식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뭐 석회화나 오일낭조 이런 것도 제거도 하고 물론 저희 병원에서 혹시라도 생기신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다 제거를 해드리는데 그 정도가 또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너무 좀 여러 가지가 있는지라 오일낭종 뭐 석회화 이런 것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따로 좀 있거든요. 우선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셨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부작용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부작용으로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릴 테니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제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이식 과주입으로 빵빵해진 얼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지방 이식을 하고 그러면 얼굴이 너무 커졌다라고 해서 맨날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식된 지방만 뺄 수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면서 또 병원에 찾아오세요. 사실 이식된 지방만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거를 100%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해결 방법이
이식된 지방을 다 빼달라고 했을 때에는 이식하기 전 사진들을 제가 꼭 참고를 해서 보고 예전 얼굴로 복원을 한다 하면 그 지방들을 흡입을 하거나 내지는 제가 보고서 녹일 수 있으면 녹이든지 하면서 예전 얼굴로 복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어요. 이식하고서 너무 과주입돼서 얼굴이 커졌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방 흡입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진 같은 걸 좀 들고 오신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이식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부작용이 생겼다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과 또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서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염증이 한참 심한 경우 지방이 어딘가 혈관을 막았다든지 피부 쪽에 괴사를 일으켜가지고 염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심하고 보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의 치료는 지방 이식을 어떻게 복원하거나 아니면 지방 이식을 가지고 뭘 하는 거를 생각하는 상황보다는 현재 나 있는 염증이나 괴사를 치료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외형적인 모양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리고 마음이 아픈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방은 넣기도 쉽고 빼기도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덜 들어갔으면 그걸 다시 좀 넣어주는 거 내지는 좀 많이 들어갔으면 다시 그 부분을 빼주는 거 이런 정도쯤은 사실 저같이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비대칭이나 커진 부분 너무 과하게 들어간 부분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고 석회화나 아니면 오일 낭종이 생긴 경우도 기간에 따라서 이거를 당장 치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지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초음파나 이런 소견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의사의 소견과 경험 이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지방 이식하고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과 또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혹시 저한테 도움을 바라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든지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병원으로 한번 찾아오신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닥터 이만 안녕. Thank you.